됐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 열었어요. 문 열었다고요. 네, 이게 반응이 엄청 좋았어가지고, 게임 방송이. 그래서 한번더 해보려고요. 근데 나도 게임 방송, 이렇게 게임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먹으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엄청 재밌는 것 같더라고. 근데 오늘 나 너무 배가 고파. 왜냐면 내가 아침에 진짜 가볍게 먹고 지금 밥을 안 먹어서 그래서 오늘도 음식을 시켜보려고요. 뭐 시키지? 너무 배고파. 일단 아이스티 하고 오늘 오렌지 주스를 마셔볼까? 아니다, 일단 아이스티로 시작할게요. 왜냐면 지금 아이스티가 마시고 싶으니까. 아이스티랑, 핫도그랑, 불닭볶음면, 오늘도 먹을게요. 아이스티랑, 핫도그랑, 불닭볶음면 먹겠습니다. 예스. 오늘 토요일인데 다들 이거 보러 오신 거예요? 토요일인데? 토요일 원래 8시면은 좀 핫한 시간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 불닭이 맛있다고. 오, 다들 따뜻하군. 오늘 이제 회사에서 준비해주신 게임은 마리오 고양이? 마리오 고양이 모시기 뭐 게임이랑요. 그리고 탕탕특공대를 준비해 왔어요. 제가 탕탕특공대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다가 뭔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탕탕특공대 하려고요. 댓글 좀 봐볼까? 아퍼, 때리지 마.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당류가 30%나 감소된 립톤 아이스티? 그게 말이 되나? 아이스티 복숭아인데 당류가 30%나 감소됐다고?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아, 나 여기 다쳤어. 보여요? 이거 피 아니라 이거 멍이에요, 멍. 왜 다쳤냐면, 냉장고 문을 이렇게 닫다가 손이 끼어버렸어. 이렇게 훅 가잖아요. 거기서 손이 훅 끼어가지고, 손 이렇게 딱 빼다가, 악! 하고 빼다가 이렇게 샥! 긁혀가지고, 여기 찢어져서 피 났어요. 보이나? 잠깐만. 안 보여. 내 얼굴 때문에 안 보여. 아, 이게 아닌가? 이렇게 되나? 봤어요? 보여요? 잡히죠? 멍 보이냐고, 요. 아이스티로 상쾌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였어, 보였어. 내 손가락 이제 보였어.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맛있다. 진짜 아팠어. 그리고 심지어 한 5일 정도 지난 상처예요. 처음에 진짜 피가 막 이렇게 줄줄 흘렀어. 오늘 예쁘죠? 와펜 선생님들이 달아주셨어요. 너무 맛있다. 내 맛있는 소리가 너무 잘 들려?
아, 부담스러워, 싫어. 그럼 이거 좀 땡길게요. 그러니까 손톱, 난 처음에 솔직히 말해서 손톱 빠진 줄 알았어요. 그때 빠지지 않아도 손톱이 빠질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빠지진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얘기해 줄거 없나? 뭐 얘기해 줄거 없나? 없네. 아, 너무 배고. 핫도그 맞다. 언제 왔지? 내가 딱 좋아하는 통모짜 감자 핫도그야.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혹시 케찹은 없나요? 진짜 아팠어. 감사합니다. 저는 TMI를 얘기해주면 핫도그 먹을 때 케첩을 엄청 많이 뿌리는 타입. 핫도그는 케첩이랑 설탕 맛으로 먹는 거지. 뭔지 아시죠? 으아, 됐다. 그렇게 하고 두 개에 한개더 깝니다. 버닛소스요? 버닛소스, 뭐안 좋아, 좋아하지는 아닌가? 싫어하는 건 없는데 그렇다고 좋아하진 않아요. 냄새 너무 좋은데? 왜? 설탕 맛있는데? 아, 머스타드. 아, 머스타드는 가끔 뿌려요. 머스타드는 가끔 뿌린다. 오늘 뭐 촬영 안 했는데? 집에 있다 왔는데요? 한국말 많이 늘었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채팅이 너무 빨라서 잘안 보여. 왜 치료를 안 했어? 왜 치료를 안 했어? 귀여워. 와, 핫도그 진짜 맛있다. 여러분 빨리 핫도그 시키세요. 댓글 보는 재미가 있네. 댓글 좀더 써봐요. 구경 좀 하게. 너무 맛있다. 치즈가 솔직히 굳었거든요? 근데도 진짜 맛있어요. 배달비 비싸서 못 먹어요? 그럼 나가서 사와요. 진짜 맛있다. 와, 근데 진짜 너무 빨라져. 진짜 보기가 좀 힘들다. 잘안 보여. 댓글 빠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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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기.
왜? 나티 같아?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내가 티 같아요? 지금 상처 얘기하고 이제 핫도그 한입 먹었는데. 나튄거 어떻게 알지? 오늘은 항아리 게임 안할 거거든요. 진짜 너무 맛있는데? 어떡해? 근데 제가 핫도그를 좋아해요, 원래. 아니야, 오늘 게임 준비했어. 게임 해야 돼. 잠깐. 나 뭔가를 본것 같은데? 오늘은 고양이 마리오? 아, 아니네. 잘못 봤나 보다. 아, 나가서 사오라고 한 거? 그럼 어떡해?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내가 사줄까? 라고 해야 돼? 내가 사줄게. 이렇게 해야 돼? 아, 고양이 마리오? 그 유명한 게임이야? 지금 사실 여기 화면 켜져 있는데 엄청 귀여운데? 너무 맛있다. 뒤에 귀신 있자야? 감사합니다. 위에 귀신 있구나. 어, 진짜요? 아, 진짜요? 뒤에 귀신 있다고? 아, 무서워. 아, 그렇게 해야 돼. 아, 배달비가 요새 비싸죠. 유유. 근데 나도 너무 비싸면 다른 데서 먹어. 너무 맛있는데? 행복해. 내 제대로 된 첫끼야. 어머. 핫도그 하니까 히토미 생각난다고요? 그러게요. 나 오늘부터 F 할래. 이제 F 되는 법 가르쳐 주세요. 안 돼. 꼭 비틀고 끝으로 빼. 오늘부터 F 하고 싶어요. 이제부터 공감해 줄게요. 네. 주입식 F. 이제부터 공감해 줄게요.
이게 공감, 아, 서운해 하면 되나? 아닌데? 근데 내 주변 F들 다 엄청 쿨하고, 좀 감성적이고, 공감은 그러지 않는데. 잠들기. 아, 립이요? 이거 발랐어요. 뭔진 몰라요. 샵에서 덜어주셨어요. 저 립스틱 오늘 안 들고 왔어요.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알아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연예인 생방을 처음 본다고요? F 호소인. 나는 야 F 호소인. 이렇게 호소하면 시켜주실 거예요? 네, 생방이에요, 구라곤님. 안녕하세요. 내가 댓글 읽어주면 공부하러 간대. 이거 보고 해요, 그냥. 나는 뭐 먹을 때 입을 많이 안 움직여. 입 안에 보일까봐. 그리고 나입 엄청 이거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입 안에 보일까봐 조금씩 먹는 거예요. 그쵸? 동물에 잘 어울리죠? 채팅 빠른데 어떻게 읽냐고? 그냥 뭐 읽는 거지. 빨리 읽는 거지. 오늘은 고양이 마리오 그리고 탕탕 특공대. 아, 싫어. 다 먹을 거야. 나 배고파. 맛있군. 롤할줄 몰라요. 시험을 망했다고요? 괜찮아요. 다음에도 잘하면 되죠. 원래 여기 있으면 부담이 되지만 여기 있으면 올라갈 길밖에 없으니까 부담이 안 되지. 거기 여기 있으면 내려갈 길밖에 없으니까 부담되는데. 어때? F 같았나? 나는 근데 모바일 백으로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아니다. 나 모바일 백으로 한 거지. PC 잘 몰라.
역시 유튜브 채팅은 재밌는 것 같아. 다들 밥 먹었어? 먹었어요? 설탕 완전 뿌렸어요. 유리 PC방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 아직 없어. 나만 할 거야. 나만 하고 싶어요. 라이브 보면서 먹고 있구나. 나랑 같이 먹고 있구나. 그래, 근데 롤이 그렇게 재밌다며? 롤은 좀 험난한 게임이구나. 다 하지 말라 그러네? 왜? 왜? 그 정도야? 다 먹었어. 그거 탔나? 깔끔하게 먹었고. 메이플? 메이플도 안 해본 것 같은데. 그런 이유구나. 그럼 안 할래. 시접시접. 아니요, 저 가수예요. 이거 깸방이에요. 나 진짜 하나하나 답장 잘해주죠. 맛있군. 한번 해볼까? 케첩 묻었어? 어디지? 케첩 묻었구나. 신곡 곡나곧 나올 거예요. 그러게, 나 오늘 왜 이렇게 하얘 보이냐? 나 평소랑 똑같은데. 이게 내 피부 톤에 잘 맞는가? 이게 약간 자동 반사판을 해주나 봐, 이옷 색깔이. 진짜 맛있다.
자동 반사판. 한번 해볼까? 근데 약간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좀 덜 나겠지? 그러니까 오늘따라 유난히 좀 하얘 보여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덜 들리죠? 내가 좀 크게 마시는 편인가? 배 안 불러. 닦고. 아이고, 아이고, 오는 길에 맞아 떨어뜨렸다. 힌트. 힌트. 노래가 엄청 귀엽네. 여러분 노래 계속 듣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기 묻었네. 한번 해볼까? 이제 슬슬? 왜? 아, 노래 안 들리는구나. 일단 한번 맛백을 한번 해볼게요. 나 뭔지 잘 모르니까 이거. 한번 뭔지 한번 느껴볼게요. 한번 해볼게. 얘는 뭐야? 오, 얘 맞으면 안 되는 그런 건가? 맞으면 어떻게 되지? 한번 해보자. 헉, 귀여워. 이렇게 했어. 죽었어. 오, 나 방금 진짜 잘했다. 뭐야 이거? 와, 뭐야? 아이템이 안 나오고. 아, 아 죽었다. 이게 엄청 어려운 게임이구나. 다 알고 있네.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멀리 멀리 갈래. 이렇게 하면 아, 아 죽었다. 어? 안 죽었네? 뭐지? 아, 아 죽었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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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점프. 어? 저거 뭐지? 키 커지는, 어? 아, 뭐야. 이런 게임이야? 아, 이거, 이거를 외워야겠다. 어? 아, 이거 어려운 게임이 아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의 게임이구나. 점프해서 위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딱 밟고, 이거를 또 점프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아, 이렇게 했다가, 아! 어, 뭐가 나왔어. 뭐야? 어떻게 피해? 어, 또 죽었어. 있어봐.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걸 딱 밟고, 아, 이게 한 번에 항상 못 가네. 어? 그 여기 이거 어떻게 하지? 방금 이 부분에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거 뭐였더라? 아, 아 맞다 이거 괴물 나오는 거였지?
이렇게 하면 이걸 할 수가 없겠구나.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네, 가볼게. 엄청 빨리 가볼게요. 아. 몰라. 난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오. 근데 점프를 엄청 잘한다. 그러니까 기분이. 아, 맞다. 여기 내려왔었다. 아, 초록자인데 끝에서 뛰어야 되는구나. 이번에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점프를 해서 오! 캐나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여기였나? 아 여기 아니었다. 어 여기였나? 우리 방금 여기서 계속 그랬나? 아 맞다 여기였어. 그럼 저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어 쟤 빠지겠네. 떠나보냈어. 이렇게 해야 되나? 어? 아, 쟤를 먼저 그렇게 하고 이거를 했어야 되는구나. 아, 어? 아, 살짝 옆으로 피해야 된다고? 화살표? 이거? 아, 여기서, 여기서 뒤에서 점프하라고 그랬지? 요거를 애들을 보내고. 아, 여기서 뭐가 방금 또 떨어졌었는데? 그치? 여기 올라가서. 근데 여기서 뭐가 또 뭐가 이상하게 떨어졌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걸 먹어보자. 뭐지? 이거 내 화면인가? 저거 뭐지? 내 화면이야? 나만 보이는 건가? 착각이지? 여기서 빠르게 점프해볼게요. 어, 됐다. 근데 이게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오히려 화가 안 나. 그냥 너무 이런 게임이니까 화가 안 나. 근데 조금씩 아 이거 아니지. 뭐야? 아이템이 아니었어? 아이템이 아니었어. 방금 거 아이템이 아니었어. 그냥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뭐든. 아, 안 돼. 여기서 멀리서 쫙. 근데 원래 키 커져도 이거 두 개 아닌가? 키 커지면 목숨이 두 개 아니에요? 그치, 아이템을 가장한 척. 그럼 이거 안 먹을래? 이걸 다 안 먹고 지나. 우와! 살았어! 이거 그래도 살 수 있는 게임이네. 어 뭐야 방금 버그 먹었나봐. 나 안 떨어졌어. 아 뭐야 여기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나 갇혔네. 이러면 어떡해? 아 끝난 건가? 죽지도 못하는데? 어떡해요? 나 죽지도 못해. 그치? 나 어떻게 죽어요? 나 죽는 방법 좀 알려줘. 아 여기는 들어가면 아 저게 세이프구나. 근데 어떡해? 죽을 수가 없는데? 깃발 먹었는데? 아, 그냥 여기로 빠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어떡해? 아, 재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깃발 먹은 거 세이브 이거 그거 아니야? 상관없는 거 아니야? 여기 아예 떨어지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내가 근데 저 구간을 기억할 수 있을까? 여기가 어딘지 나 기억이 안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여기 세이브가 없구나. 아니야, 방송 종료 아니야. 지금 안 틀어졌어, 그래. 어, 됐다. 노래가 너무 귀여워. 그리고 고양이라서 귀여워.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네, 이거 뭐 기억력 게임이네. 나 기억력 갑자기나 별로 안 좋은데. 아, 죽었다. 아, 세이브도 하면 안 되는구나. 와, 무슨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 다 있냐? 탁 해서, 여기 가자마자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얘도 그냥 나 그냥 물음표도 안 먹으려고. 그게 그건 것 같아. 똑똑한 것 같아. 올라갔어. 이렇게. 어! 오, 와우. 아! 나 점프했는데. 이게 중간에 그게 없어? 세이브 그거 없어? 이거 깰 수 있는 거야? 이게 끝이 있는 게임이에요? 어? 뭐야? 파란 깃발 먹으란 거야? 안 먹으란 거야? 이렇게 점프 해서 여기서 이렇게 빠르게 점프. 얘네 가면은 얘네 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가야겠다. 끝은 있구나. 끝은 있구나. 아, 오케이. 먹었어요. 나 얘네는 안 먹으려고. 아, 맞다. 그럼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여기였던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쏙 빠지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가? 아, 점프해서? 오케이, 간다. 간다! 뭐야, 위에 있었어. 나 또 갇힌 거야, 이제. 여기 들어오면 나갈 길이 없어. 그럼 또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 그냥 갇힌 거야. 여기 다시 해야겠다. 저기 위에도 뭐가 튀어나오네. 그럼 어떻게 하지? 위에도 튀어나오면 어떡해? 나 기억했는데도 또 이렇게 됐어. 이런 게임이군요. 너무 맵다. 아, 한번 해볼게요.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로 진짜 이게 치사한 게 뭐냐면, 정말 치사한 게 뭐냐면, 저 밑으로 가서, 어? 이런 게 원래 있었어? 나 왜 몰랐지?
그러니까. 얘를 하면 점프할 수 있어. 너무 되게 귀여워. 원래 이런 게 있었나? 응? 뭐 없었는데? 아, 매워. 아, 내가 까먹은 건가? 아, 매워. 근데 고양이가 너무 귀엽게 생겼다. 이렇게 가서. 아, 마리오 할 때 이거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아, 맞아. 이런 건 좀 비슷하네. 밑으로 그냥 지나갈래. 무서워. 아, 맞다. 나 진짜 바본가 봐. 나 계속 까먹었어. 아, 그러네. 여기서부터 할 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깃발 먹었어. 끝에서 점프하면 죽는다고? 그게 무슨 뜻이지? 얘로 어떡한담? 오, 이렇게? 됐어. 됐어. 내가 했어. 이거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근데 내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해봤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죽던데? 여기 들어가 봐라. 얘기해봐요.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해볼게요. 아, 가지 말라고? 맞아, 여기까지 지금 처음 왔어. 이 구름은 뭐지? 밟아볼까? 어? 죽었다. 구름 밟으면 죽는 거였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예스, 예스. 이렇게 가서, 어, 안 돼. 이렇게 가서 하나 밟고,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까? 그냥 궁금하니까. 죽었던 거, 어, 안 들어가죠? 아, 여기 안 들어가지는구나. 얘한테 안 부딪히고 여기로. 여기는 들어가 볼까? 여기 들어가도 죽을 거, 어, 여기 안 들어가지네? 내가 잘못 누른 건가? 안 들어가진다. 구름 표정 바뀌는 거 봤어요? 응? 나 갇혔어. 갇혔어. 아, 이거는 근데, 어? 어, 나왔어. 나올 수 있는 거였어. 아, 버그였나? 아, 버그였나봐. 여기 내려. 어, 이거! 이거 마리오 게임 끝날 때 나오는 건데? 어? 뭐야? 죽은 거야? 방금 죽은 건가 봐! 어, 안 돼! 이거 방금 안 돼! 나 방금 죽은 거였나봐. 아, 여기 가면 안 돼.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를 위에를 밟고 여기를 하고 여기로 가셔. 근데 얘 밟았을 때 표정이 너무 귀엽지 않았어요? 너무 귀여웠어. 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더라? 아, 여기서 이렇게 여기로 가 있어요. 어? 아, 밟지 않아도 죽는구나. 밟지 않아도 죽는구나. 아, 안 돼. 아! 근데 이거 중간에 깃발 있으니까 참 좋다. 그쵸? 이거 실시간 맞아. 아, 안 돼. 여기로 올라가요. 여기로 또 올라가세요. 근데 이게 점프가 진짜 잘 되네. 점프할 때 기분이 좋다. 여기 밟고요.
저 친구를 조심해야 되네. 내가 너무. 아, 여기서부터였구나. 아, 좀 더 앞에서 돼야겠네, 그러면. 나 게임을 잘 못해가지고. 답답해도 어쩔 수 없어요. 혹시나 너무 답답하시다면 잠깐 나갔다 오셔도 돼요. 그, 사람이 바뀔 순 없는 거라서. 죄송합니다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쟤는 어떻게 해야 되지? 쟤가 진짜 어렵네. 와우! 죽을 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프해서, 위에를 밟고, 여기 뿅. 여기 뿅. 뿅. 저 구름 표정 바뀐 거 너무 귀여워. 그니까 지금 보는 사람이 더 화나는 게임이에요. 아, 나 이 정도면 못하는 거 아닌가? 아, 나 방금 버그 때문에 산 거구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잠깐! 이제 어떡해? 나 이제 어떡해? 어, 이제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어째, 어, 뒤로 못 가! 어! 아, 해냈어! 여러분, 내가 해냈어. 이거, 어? 뭐야? 레이저가 나왔어. 레이저야? 정말, 어렵네. 근데 이 밑에가 초콜릿 같이 생겨서 기분이 좋아. 아, 여기 맞다. 여기 들어가면, 아, 뭐야, 여기 죽을 수 있는 거였네? 여기 빠질 수 있는 거였네? 아, 빠질 수 있는 거였어. 오케이. 아, 맞아. 내가 이거를 까먹었었다. 여기 올라가서. 진짜 버그가 있는 게임이구나, 이거. 다 버그구나. 여기 올라가서. 아, 근데 나 어느 계단에 올라가야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 와, 여기였어. 여기서.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떨어져야 되나? 근데 마리오 그거 알죠? 여기서 이렇게 최대한 위에 가서 붙어. 따라라라라라랑 내려오는 거. 그거 기분 좋은 거 알죠? 근데 나 여기 뭐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어떡하지? 아, 맞아, 맞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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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이거 먹지도 않는데? 아, 저 깃발에 붙으면 안 되나? 깃발에 붙으면 안 되는 건가? 뭐야? 아, 깃발 위로 지나가야 되는구나. 아, 깃발을 넣으면, 아, 어떻게든 죽는구나. 엄청나게 어려운 게임이네. 점프력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 뭔지 알죠? 오케이. 이거 해서, 여기 밟고, 이렇게 쭉 넘어가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쯤 하면은, 우와! 이렇게 도망갔다가, 이쪽으로 오면, 점프를 바로 이렇게 쫙 해서, 여기를 이렇게 가고, 제가 내가 해볼게. 여기서 깃발을 넘어가야 된다고? 너무 어려운데 해보자. 깃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아, 날아오는 걸 피하고. 근데 안 피해지. 아, 아, 약간 내가 이거 밟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이거 탁 해가지고 밟고 가는 것처럼. 나오게 한 다음에 피해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여기쯤 가면은, 아, 한칸 더 가면. 여기서 확 내려와가지고. 얘가 딱 오면은. 그럼 이제 점프 해가지고. 어! 점프를 너무 잘했어. 점프 너무 잘했어. 어떻게? 여기서 죽는 거지 뭐. 근데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오케이. 컷편지, 라이브예요. 라이브라니까. 컷편집이 어떻게 돼? 이거 라이브인데? 끝나고 라이브 방송 찾아봐야겠다. 아, 말 시키지 마요. 말 시키지 말라니까요.
근데 이 캐릭터랑 노래가 너무 귀여워. 우와. 초콜릿 같아, 초콜릿. 우와, 진짜 어렵다. 이렇게 해서. 아, 얘 건드리면 안 되는데 자꾸 귀여워가지고 건드리고 싶은 거 뭔 줄 알죠? 이렇게 해서 여기 딱 간 다음에, 으악! 도망갔다가, 여기를 딱 오면, 그리고 이제 점프 해가지고,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 이렇게. 아! 아!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이제 여러분, 내가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요. 아. 여기서. 아, 근데 점프가 너무 잘 되는 것도 문제야. 어때? 이제 속도 좀 붙었어. 여기서 점프. 봐봐. 이렇게 하면. 어, 근데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지?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거지? 야, 저걸 못 피하겠는데, 도저히? 저거 피할 수가 있는 거야? 한번 해보자. 어떻게 피하는 걸까? 안 나와. 어,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어. 점프하고 내려오는 길에 자꾸 저 위에 올라가게 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안 깨고 가면, 아! 아, 죽을래, 죽어야 돼. 아, 못 죽어, 못 죽어. 아, 됐다.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점프를 하지 말라고. 아니야,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던데. 아, 점프를 하고 좌우로. 높게 점프? 아, 일단 한번 해볼게. 아, 자꾸 지금 신경이 거기 가 있어. 점프하고 뒤로 돌아? 높게 점프? 무엇이 과연 답인 걸까? 저 레이저를 피할 방법이 없다. 여기까지 왔어, 또. 아, 살짝 점프? 높게 점프? 뭐야. 저기 알려주시려면 좀 제대로 알려주실래요? 그니까, 레이저 어떡해? 라고. 아, 그냥 점프를 해보자. 오케이, 점프를 그냥 해서. 오! 아! 죽었어, 어떡해. 아, 근데 이제 알겠다. 너무 높게, 엄청 높게 방울처럼 하면 되겠다. 한번 해볼게요. 매워. 응.
그래서 근데 좀 긴장된다. 엄청 높게 좀. 어, 엄청 높게 할까 자꾸 부딪히네. 아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나오는 그 수달한테 죽어. 아, 내가 방금 좀 소심했나? 그쵸? 내가 방금 겁먹어서 좀 소심했나? 아! 점프 너무 많이 해버렸어. 헐. 저 앞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됐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네. 가장자리에서 스페이스 버튼 누릅니까? 버그다, 버그. 버그 걸렸어. 아, 근데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있네? 이게 진짜 좋다. 귀여워. 여기서 완전. 아, 이게 진짜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와우! 오, 안 돼! 이, 아니, 근데 거기가 버그가 아닌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건 건가? 네 개짜리를 가서 한번 해보자. 아, 죽네. 와우! 우와. 우와. 방금 빨랐다. 여기서 하고 싶지가 않아. 아, 제자리 점프로 레이저를 보내자고? 오! 누구야? 뭐야? 진짜 대단하다. 델리만주? 나도 델리만주 좋아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인 게 노란색 봉에 자꾸 걸리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 노란색 봉에 자꾸 걸려요. 이건 어떡하지? 그냥 달리면서 점프해볼까? 오케이. 가면서 이렇게. 어. 여기서는 어떻게든 할 수 없어. 어, 아직도 여기야. 답답해서 잠깐 나갔다 왔나봐. 여러분들, 답답하면 잠깐 나갔다 오시는 걸 추천할게요. 이렇게 가셔. 근데 이건 어차피 여기까지 할 거라가지고 이렇게 이 단계를 다 깨는 게 고양이 게임의 목표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주 높게 제자리 점프. 어? 안 나오는데? 안 나와. 걸쳐서 점프. 오케이. 해볼게. 여기서도 설 수 있네. 여기서도 설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점프. 오! 여기 들어가요? 끝난 건가? 근데 이렇게 하다 나 죽을 것 같아.
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기다려줘.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는 대로. 성공했어. 이거 이제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엄청 착하다. 여러분들 어떻게 게임을 잘 알아요? 어? 헉! 뭐야 이거? 묻었네? 어머, 흘렸나봐 나. 나 얼굴에도 묻었나? 묻었어요? 이렇게 흘렸으면 묻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해냈어, 글레야. 이거 원래 엄청 유명한 게임이구나. 이거 몰랐어. 왜 이렇게 귀여운 게임이 다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거 나를 자꾸 확대해주고 계시는구나. 안 무너운데? 맛있군. 이거 2라운드를 한번 시도라도 해볼까요? 그냥 깨는 목적으로 말고 한번 들어갔다 나올까? 어, 그래요? 그 뒤에서부터 시작하네. 여기 들어가면 안 됐을 것 같아. 역시 뿜어냈어. 약간 항상 응? 매워. 저거다. 어? 저 버섯 뭐야? 아, 독버섯이었구나. 독버섯 먹으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저거. 어? 쟤 왜 안 사라지는 거야? 나 갔을 때? 어? 독버섯을 아예 끼면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함부로 먹으면 안 돼. 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들어가지나? 헉! 응? 어, 뭐야? 나 어쩌다 죽은 거야? 나 보지도 못했어. 아, 이렇게 가야 돼. 아이고. 안 돼! 이거 밟으면 점프를 못 하나 보다. 계속 옆으로 이렇게 슝. 또 마지막에서 이게 빠지게 났었죠? 아, 마지막이 아니라 세 번째였네. 와, 벌써 34번째예요. 아, 안 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세 번째를 조심해. 계속 이렇게 넘어가. 하나. 사람들이 더 화나 보이는데? 글레 화났어? 으아. 아니야?
네 번째로 가요. 이 안으로 안 빠지는 게. 근데 난 저 거북이가 너무 무섭게 생긴 것 같아. 쟤는 뭐야? 거북이가 치워주네? 오. 오. 아이고. 근데 꽤 나왔어, 방금. 댓글보다 놓쳤잖아. 어금니 없어졌대. 왜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했다가 이 거북이가 치워줘. 보이죠? 거북이가 치워줘. 여기 집에서 뭐가? 아 맞아, 저거 나왔다. 여기 뭐더라? 점프를 한 다음에 그렇게. 뭐야 쟤는? 쟤 뭐야? 나잖아. 근데 가는 길에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엄청 점프를 해볼까? 엄청 점프를 하면서 가볼까? 오. 아 죽었다. 뭐였던 거지? 뭐냐고 방금 걔. 내려오면 내려왔어 하면은 쪽에서 아 되게 많이 내려오네. 어떻게 가야 되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쪽으로. 아 점프를 크게 하면 안 됐나? 그때 빨리 가버리자. 아 빨리 가버리는 게 낫겠다. 그치? 아이고. 오케이 빨리. 어? 그러니까 나 버그로 방금 살았는 거야. 어메? 아 오케이. 얘 맞으면 안 되잖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얘도 해볼까 그냥. 어? 아! 아 죽었다. 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와우. 오 버그가 날 살리네. 근데 이거 점프를 아 작게 점프. 얘 어떡하지? 그래서 보고 아 불가능한데? 얘를 어떻게 하지? 그런 거 없나? 이 벽돌을 부술 수 있는 뭐가 없나?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뭐 많이도 떨어진다. 아 맞다 까먹었다. 오케이 일단은 오케이. 이게 다시 뒤로 못 돌아가는 게 좀 답답하네.
저게 뭐야? 해삼인가? 뭐야? 무슨 일 일어난 거야? 뭐야? 안 돼. 뭐야, 얘 왜 안 죽어? 아, 됐다. 이거 건너갈 수 있을까? 건너왔어. 여기 또 나도 뭔가 이렇게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야? 어? 나 갑자기 죽었어. 우와! 뭔가 떨어지고, 그리고 버섯을 쟤네 저 친구한테 주고. 오. 아, 이번엔 좀 쉬운 모양으로 떨어져 줬네. 나 방금 왜 죽었던 거야? 뭐야, 쟤? 우와. 뭐야, 이거? 어, 레이저 맞으면 안 되잖아. 어? 응? 죽었어. 어? 응? 뭐야? 응? 이거 뭐야? 맞네. 그 레이저가 아니라 발판이었어. 어?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아, 잘못했다. 아, 점프 타이밍 놓쳤다. 그러니까 이걸 사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한 마리 더 있어. 오! 어? 이거 사자 맛만 보고 올랬는데 2탄까지 깼어요, 여러분. 나 잘하는 것 같은데? 나 뭐야? 근데 사실 근데 사실 그게 있어요. 왜냐면 사실 그게 있어요. 그 저 지금 탕탕특공대도 해야 되거든요. 나 재능 있는데. 탕탕특공대 해볼까 이제? 여러분 탕탕특공대 아시나요? 제 원픽 게임이거든요. 탕탕특공대가 진짜 재밌어. 고양이 말을 안 해봤다니까? 나 잘하는 건가? 근데 아직 두 개밖에 안 깼는데, 안 깼는데요? 약간 그런 게 있어. 왜 진짜 빠르게 슈슈슈슈 가야 잘 되는 것 같기도 해. 요거 빠르게 한번 슈슈슈슈 가볼까? 근데 저 물음표 한번 먹어보고 싶어. 와, 먹으면 안 되는 건가 보다. 자, 빠르게 한 번. 슈르르, 슈르르, 슈르르.
짜잔. 고마. 고양이 마리오. 그러니까 그건 했었어요. 그 여기 하기 전에 조작법만 익히고 했는데. 위로 갔었어야 됐구나. 포기해라 애송이. 알겠습니다. 오와우. 아 근데 어떻게 위로 올라가지? 아니다, 탕탕 특공대 하자. 탕탕 특공대 하자. 두 개, 원래 한 개 깨는 거였는데, 한 개 깨는 거였는데. 두 개 났겠어, 오늘. 아주 대단하다고. 귀여워 사람들. 내가 화난 걸 보고 싶어하는 거구나요. 나 너무 화났어. 화났어. 어때요? 예뻐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화났어. 이렇게 하면 돼요? 짱구, 짱구처럼. 와, 진짜 맵다. 우리 글래시가, 우리 글래시 화났어? 짜잔. 탕탕 특공대. 아우 매워. 아우 진짜 맵다. 아니 근데 왜냐면 이 태블릿을 연결해서 하는 건데 제 휴대폰에는 사실 엄청 많은데 많이 해놨는데 여기는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가지고 한번 해볼까봐. 응, 계정이 다른 거라가지고. 근데 이게 선이 태블릿밖에 안 돼서. 응, 제 계정은 아니에요. 사실 저번에 게임했을 때는 제가 엄청 예민한 상태였어가지고 그래서 작은 거에도 섭섭하고 계속 화냈었나봐. 미안해요. 지금 풍요로워요 마음이. 그때는 엄청 나한테 화가 많이 났어가지고
엄청 많은 스케줄,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한테 엄청 화가 많이 났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약간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보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뭔가 화가 나 있는데, 이게 이미 화가 난 상태로 입장했어. 그때 좀 일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엄청 이미 들어왔을 때부터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꼈을 수도. 일단 해보자. 나 근데 원은, 원? 첫 번째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한다. 아, 이거 소리 들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짠데. 소리가 안 나오나? 잠깐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이거 처음 보는 사람들 많으실 텐데. 아, 여러분들은 들려요? 아, 내가 좋아하는 거. 일단 화염병을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직 이게 시즌 1? 아, 이거 방어막이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 하면 봐요. 이렇게 가도 이렇게 돼요. 방어막이 진짜 어떤 웬만한 괴물 와도 다 살 수 있어. 방어도 되고, 그리고 영역 안에 들어오는 애도 다 죽일 수 있어요. 드론 나쁘지 않지. 근데 드론은 5단계까지 가야 좋아요, 확실히. 뭔지 알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내가 또 좋아하는 거. 뭐야, 나 왜 저게 피가 이렇게 됐지? 게임 이름 탕탕 특공대예요. 오, 안 돼. 이거 상자를 찾아서, 지금 방어막 힘이 약한가? 왜 나 이거, 원래 이거 안 되는데? 빨리 식량을 좀 먹으러 가볼까봐요. 여기 나무 이거를 찾아가지고 식량을 먹어야 돼. 죽었다. 나 방어막을 너무 믿었어. 오케이. 왜냐면 내 방어막은 세니까. 나는 레벨이 높아서. 오케이. 이거는 시즌 1이래. 레벨 1이라는 걸 내가 생각해야겠어. 아. 오케이. 어? 왜 내 목소리가 들려? 오케이. 이제 해본다. 아, 얘네는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번개 발사기. 왜? 템 왜 이렇게 안 좋아? 아이템을 좀 잘 주셔야지요. 얘네를 죽이면 보석이 나와요. 이 보석을 먹으면 여기 이 뒤에 위에 이거 점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여기 채워질 때 이제 아이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두리안이라는 아이템이 진짜 좋은데. 아니 진짜 왜 이래. 진짜 안 좋은 거 밖에 없네. 아, 쿠나이구나 나 지금.
알았어. 아이템을 너무 막 주시는데 지금.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템은 그 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어머. 상자 없는 상자? 여기는 좀비예요, 좀비. 스킬 개수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재밌겠죠? 맞아, 이번에 지금 아이템이 별로네. 남은 게 잘 나와주는 수밖에. 저 강아지들 너무 무서워. 너무 위협적이야. 방어막이 좀 약하군 지금. 근데 방어막도 제가 엄청 아끼는 좋아하는 스킬 중 하나예요. 운동화는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어? 이거 먹으면 이제 목숨이 좀 이렇게 되는 거. 너무 좋네. 공기 너무 많아. 지면 이거 먹어야 돼요. 그러네. 왜 템이 왜 이러지? 근데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좀 그럴 수 있어. 운동화 필요해요. 어? 아이고,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자석 갑옷. 나 에너지 드링크 있나? 아, 내가 좋아하는 거 수호자. 저 수호자 좋아해요. 수호자 뭔지 아시죠? 이거는 옆에 이렇게 주변에 이거 돌아가는 거. 난 이 강아지들이 너무 무서워. 얘는 너무 폭력적이야. 그러니까 좀비가 몰려온답니다. 진짜 무섭죠. 저 상자를 먹어야 돼. 아! 상자 앞에서 죽었어. 잡아. 근데 이거는 지금 운이 안 좋았어. 다시 해보자. 이거는 빨리빨리 먹는 게 중요해. 방어막 무조건이지. 방어막. 봐봐, 애들 다 죽어. 내가 지나가기만 해도. 아직 2단계 애들은 약해서 그래. 그래놓고 아직 깨지도 못하고 계속 나도 2단계에 있네. 오, 지금 좀 괜찮은데? 내가 좋아하는 수호자도 나왔어. 나 사실 탕탕특공대 좀 오랜만이에요. 요새 너무 바빠서 탕탕특공대 못했거든요. 게임하면서 하니까 진짜 좋다. 그런. 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두리안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아, 스킬이 있는데, 두리안 그거 진짜 좋은데. 두리안, 진짜 두리안이 막 날아다녀요. 근데 나중에 5단계까지 업그레이드 시켜놓으면
비리안이 진짜 좋은 그거거든요. 아 진짜 마음에 드는 거 없네. 사용성도 나쁘지 않지. 뭐야 얘네 언제 세졌어? 내 피를 잘 보고 있어야겠다. 나 진짜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고. 상자를 찾으러 가야 돼. 두리안 과일 맞아요. 그거 맞아. 그게 무기라니까? 스킬이라니까? 횡단보도로 건너는 것 봐. 너무 착해. 나. 좀비 시대가 와도 횡단보도로 건너야지. 아무 그렇게 말고. 이 강아지 진짜 무섭지? 너무 빨라 얘네. 아 아직 브리안이 없나? 이래서 운동화가 필요한 거예요. 빨리빨리 도망치려면. 뭔지 아시겠죠? 음식이 없나? 음식을 먹어야 돼. 나 이제 곧 죽겠어. 아. 음식이 없네. 음식이다. 감사합니다. 피가 건강하대요, 저. 근데 맞아요. 저 진짜 스타일 선생님이래. 헤어 선생님이 진짜 저한테 듣기 진짜 건강하다고. 근데 진짜 맞아요. 어떻게 보고 바로 아세요? 얘를 죽이면 얘를 얼른 죽여야 돼요. 쟤를 죽이면 상자를 줘요. 그 상자가 이제 약간 보급 상자처럼 안에 이렇게 막 스킬을 몇 개씩 막 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아, 강아지 너무 빨라. 폭탄 방금 봤죠? 폭탄 먹으면 주변에 있어요. 다시 안 돼!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나를 둘러싸버려. 아니야, 쟤 굳이 안 잡아도 돼. 이렇게 하다가 죽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어느샌가 죽어서 그걸로 돼 있어. 상자로 돼 있어. 오 여기 보석이 많군. 그리고 어쨌건 보스가 들어오면 애들이 다 죽어요. 아마 보면 알 거예요. 아 진짜 할 거 없네. 아 로켓 발사기 하자. 아 나 음식을 먹고 로켓 타고 짜잔 봐봐 방금 지금 다 죽어. 행운 열차. 행운 열차야. 방어막을 살린 게 아니라 살려고 내가 방어막을 방어막 스킬을 한 거지.
저는 원래 권총을 쓰는데 얘는 표창 같은 걸 쓰네요. 이게 뭐더라? 이름 알겠어. 요리조리 요리조리. 저 꽃잎 어떻게 죽일까? 좀 하죠. 얘 주변을 이렇게 계속 돌면 언젠간 죽게 돼 있어. 근데 그동안 내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내가 지금 에너지 드링크도 없어가지고. 에너지 드링크 있으면 뭐 3초에 하나씩 피가 찬다거나 뭐 그런 것이 있어요. 최대한 최대한 잘하긴 하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우와! 내가 이겼어! 봤지? 잘하긴 해요. 뭐 먹을까? 여러분들이 먹으란 거 먹을게요. 주유리, 니 좀 쉬네. 그치, 나 잘 피해. 글래시, 나 뭐 먹을까? 근데 사실 그 보스 등장했을 때는 드론을 먹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 드론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물어봐서 죄송해요. 드론 그냥 할게요. 오 수호자 좋아. 오 왜 이렇게 많이 줘? 그것도 안 먹었는데. 우와 다섯 개나 준다. 이거 왜 패스 안 되냐? 원래 이거 누르면 딱 패스 되는데. 좋은데? 내 방어막 짱커. 아 맞아, 얘네가 이게 잘 안 찍는 대신 얘네는 보석이 주황색 하늘색인데 이 주황색 보석이 정말 좋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걸 보석을 먹어야 되네. 근데 여기 뭔가 고기가 너무 없어. 탕탕에 고기 어떻게 써요? 이거 돈 쓸 수 있는 게임이에요? 맞아, 돈은 쓸 수 있다고 나도 들었던 것 같은데. 아 저거 뭐야! 진짜 무서운 게임이죠. 갑옷. 저는 사실 저 보호하는 것보다는 와 저 보석 언제 다 먹냐? 빨리 먹고 싶다. 어때요? 방어막이 진짜 좋죠 여러분. 이거 방어막 없었어 봐. 그럼 나는 애진작 죽었어. 아니 근데 여기 왜 이렇게 고기가 없지 이메? 원래 고기가 적당히 나와줘야 되거든요? 아! 헐 죽었다. 괜찮아. 내가 안 해. 아 안 해. 아 왼쪽 위에 자석도 있었어? 아 이번에 해보자. 근데 이거 진짜 재밌지 않나요?
탕탕특공대 진짜 재밌는 게임이에요. 광고 때문에 호불호가 좀 나뉠 순 있는데 이거 진짜 재밌는 게임이에요. 방어막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 좋아 좋아. 방어막 나중에 5단계까지 만들면 무슨 뭐 악마의 방어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 멋있는 방어막이 나와요. 근데 그것까지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번개 발사기. 목숨을 그럼 좀 아꼈어야겠다. 여기 고기가 많이 없으니까 이 끝부분에 좀 닿게 해서 죽이면 되겠다. 내 몸체, 몸체? 본체까지 안 오고. 오, 방어막 벌써 4단계야. 방어막의 스킬 몰빵했어, 지금.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여기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면. 뭐야. 아, 아파. 나 방어막 마니아. 매니아야. 에너지 드링크. 5초마다 하나씩 올라가요. 근데 이것도 발전시키면 시킬수록 2개씩 올라가고, 뭐 5개씩 올라가고, 이렇게 돼요. 사실 이제 에너지 드링크 있으면 고기가 없어도 이게 좀 살 수 있는 거지. 됐다, 가운데서. 초반에 진짜 방어막이 최고인 것 같아. 다들 탕탕특공대 지금 다운받겠다고. 어때, 나 잘하지? 이게 진짜, 이거 진짜 한두 번에서 나오는 이게 스킬이 아니야. 뭔지 알지? 아, 벽돌? 이제 로켓을 해야겠군. 근데 폭탄 이거 아껴둬야겠다. 나는 이렇게 나온다고 다 먹으면 안 돼요. 그 뭐야? 우리 방금 그 미사일? 그런 거 지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이걸 괴물 만났을 때 그거 할 수 있는데. 내가 근데 휴대폰으로만 하다 보니까 태블릿으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보다 탕탕특공대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뭘 좀 아시는군요. 그 미사일 같은 거 그 있잖아, 이렇게 지지직 하는 거. 그게 뭐지? 그거 필요한데. 근데 이 강아지들은 엄청 빠른 대신 좀 약해요. 그래서 여기 받자마자 저쪽에 이제 먹어야지.
하염도. 크게 났다. 힘든데. 아, 보스. 보스다, 보스. 아, 그러면 나 이거 있어야 되는데. 아, 그리고 폭탄 쪽에 치게 만들었어야 됐는데. 아, 내가 이거 또 피할 수 있을까? 근래? 돈? 돈 필요 없으니까. 아, 이거. 그게 다다다다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방어막으로 죽이기에는 살짝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진짜 정신없지. 나도 정신이 없다. 아! 그래도 나는 이번에는 에너지 드링크가 있잖아요. 와우! 오 노! 아, oh, no. 아, 이렇게 끝쪽으로 가면 안 돼. 빨리 가운데로 가야 돼. 안 돼. 됐어. 그쵸. 방어막으로 보스 죽이는 거 처음 보죠. 근데 이거 1편이 아니라 시즌 1이래. 너희 자꾸 시즌 1이래. 이거 그거 뭐야 레벨 1이라서 괜찮아요. 아 방금은 다섯 개나 줬는데. 에잉? 지금 몇 개 주는 거야? 어머? 지금도 다섯 개인가? 아니야 세 개나 주네. 오 근데 좋은 거 받았어. 헉, 망했다. 아 하나는 그 따다다다다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방어막 따뜻하다고요? 무슨 소리세요? 그래도 에너지 드링크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자석이 딱 있었습니다. 중력장! 이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귀여워. 애들이 단단해서 잘 안 죽는데.
폭탄을 왜 먹어? 아직 폭탄 먹을 만큼 그럴 상황도 아닌데. 너 타당스 꾸는데 잘 못하는구나? 나 지금 방어막만 만렙이야. 어떡해.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안 되거든요. 이게 좀 고르게 있어야 좋은 건데, 하나만 너무 뛰어나선 안 되는 것인데. 저는 폭탄은 아껴뒀다가 복수매 때 좀 쓰는 편이에요. 이런 것들 아껴놔요. 폭탄이 많이 나오네. 참 좋다. 다섯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이쪽에 폭탄이 있어요. 로켓을. 어, 자석이다. 이제 내려가자. 이제 다른 것들 레벨을 살짝 올려줄게요. 아, 근데 저, 내 저거 뭐야? 아, 저거 이름이 뭐지? 얘 이름이 뭐야? 요거 있잖아. 요, 칼날. 어, 칼날. 아, 좀비 몰려오면은 그때 폭탄 좀 써볼까? 그래도 될 거야. 와, 진짜 대박 징그럽죠. 이렇게 하다가 정말 힘을 붙일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 폭탄을 이제 내가 왔던 길들을 기억하면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한번 써주고. 어때? 방금 진짜 귀여웠대. 방금 진짜 징그러웠지. 아니, 쿠나이 말고, 아, 부메랑. 응. 로켓으로 하자. 정말 징그럽군. 얘 너무 단순해서 안 죽어. 어, 왜 죽지도 않아? 이거 언제 다 먹냐? 약간 탕탕특공대는 이런 맛이야. 화염병. 얘네도 이거 주황색으로 변한 것처럼 그게 다 있어요. 얘네도 다. 어, 나왔다. 난 수호자. 아, 수호자. 나는 수호자가 제일 좋아. 어, 강아지 왜 이렇게 많아? 어때? 게임 대박이죠. 보석이 진짜 많아. 이게 뭐 먹을까? 아, 쿠나이 올려줄까요? 알겠어요. 아, 뭐 향기증까지. 쿠나이 좀 제발 올려달래. 일단 이곳에 있으면은 오 다섯 개나 주나? 오, 수호자 두 개나 받았어. 어때요? 나 완전 최강이지? 이거 완전 최강 아니냐고. 이렇게 만드는 재미인 거야. 이 탕탕탕. 이제 보스 갔다 왔을 때, 여기 이쪽에 있으면. 아, 잠깐. 아, 운동화 먹었어야 돼. 왜냐면 쫓아와요.
운동화를 먹었어야 돼. 제발 쫓아서 오지 마. 초호자는 이 총알을 좀 그거 해요. 폭탄을 하나 해보자. 폭탄이 근데 그렇게 세게 그러진 않네. 여러분 정말 쉬워 보이지만 이것은 제가 잘해서 쉬운 거라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제발 죽어라. 빨리 죽어. 아 죽었어. 와 이 벌레들이 지금 나오는 벌레들이었나? 그거 좀 이따가 나오는 거였던 것 같은데. 1부터 이렇게 나오나 레벨? 업글? 이 게임을 지금 시작했어요. 이제 나는 거의 무적이라고 봐도 돼. 이렇게 하면서 이 주황 색깔 이거 먹은 막 상어 브리포로 됐지. 어때? 진짜 이런 거 너무 쾌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무기들을 이렇게 높은 레벨로 만들어주는 거야. 조합도 중요하고. 사실 근데 이게 무기가 나오는 순서가 운이라서 그냥 랜덤이거든요? 어! 이제 나가야 된다. 이제 여기 도우면 맞지. 어! 갇혔어. 큰일 났어. 어, 죽었어. 얘기하다가 죽었어. 어! 12분 12초나 했어. 아니 이거 어. 아 이제 좀 살만 나네. 중력장 없었으면 바로 죽었지. 기계파? 상어 브리프 귀엽죠? 어. 근데 그 벌레들이 올 때는 아니야. 그냥 걔네는 무적인데. 몹 진짜 많아. 엄청 많아요. 내가 지금 레벨 몇인지 한번 봐드릴까요? 내 레벨이 지금 몇이냐면 내 레벨. 나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거 한 판 깨기도 진짜 어려워요. 나중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원부터 되게 어렵잖아요. 나 지금 13 레벨. 이제 여기까지 게임은. 네 아무튼 맞아 사실 10시에 하려고 일부러 죽은 거예요. 좀 볼까? 나 진짜 13인데? 그렇게 안 높잖아. 13 되게 잘하는 거야. 한번 해봐요, 글래싱. 오늘 몇 시간 했지? 2시간이나 했어, 우리. 게임 2시간이나 했어. 쟤, 대박. 다음에 또 와서 그거 해줄게요. 그 탕탕특공대 다음에 또 해줄게요. 아 내가 저번에 레벨이 20이라고 그랬어? 잠깐 한번 봐봐.
아닌데 20이라고 했을 수가 없는데? 여기가 아닌가? 내가 이거 게임을 다른 그게 또 있나? 나 레벨이 20이라고 그랬었어? 내가 그랬었던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나 매운 거 이제 좀 늘었는데 와사비는 아직 못 먹어요. 와사비 절대 못 먹어. 그러게, 나 잃어버린 계정이 있나? 그런 거 아닌데. 아, 내가 20 만들고 자랑할 거라고 그랬었구나. 너 언제 20 됐다고 그러니? 그치, 나 10이라고 했지. 나 와사비는 아직 못 먹어. 절대 못 먹어. 다음에는 무슨 게임 해볼까요? 다음에는 뭔가 스토리 있는 공포 게임? 이런 거 해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치? 다음에는 스토리 있는 공포 게임 이런 거 해도 재밌을 것 같네. 롤은 안 하려고요. 근데 여기서도 얘기했었는데 다들 롤 하지 말라던데? 에? 재밌어 보이는데? 응. 컴백 스포? 근데 나 아직 기사 안 뜨지 않았나? 컴백 한다는 거 자체가 스포 아니에요? 다른 스포는 기사가 좀 뜨면 천천히 할게요. 너무 다 하면 나중에 스포 할게 없어서 안 돼. 공포게임 나는 잘 모르니까 뭔가 너무 무섭지 않은 걸로 좀 재밌는 거 한번 추천해 주시면 기회가 되면 또 공포게임으로 게임 방송을 하러 오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 게임 방송하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롤 절대 안 돼. 롤은 발도 들이지 말자. 롤은 도대체 무슨 게임인 거야? 나더 궁금해지는데요? 왜?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상처받아? 아, 진짜? 그럼 안 할래. 너무 무섭지 않은 걸로. 살짝 약간 그냥. 살짝 무서움 한 스푼? 한 요 정도?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나 두 시간이 너무 금방 갔어. 모두들 고생했습니다. 롤은 근네들이랑만 허락한대. 알겠어요. 근데 나 아예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아무튼 오늘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공포게임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화이트데이 체크? 화이트데이 책? 뭐 어쨌건
다들 고생했어요. 많이 추천해주세요, 나중에도. 다들 이제 들어가서 좀 쉬십시오.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집으로. 재밌었어. 안녕.